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대양절의 즈음에서 마흐무드 아빠스 팔레스티나 민족당국 수반이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보내온 꽃바구니를 13일 이스마일 아흐마드 무함마드 하산 주조 팔레스티나 국가특명전권 대사가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다뚝스리 똥구 아드난 똥구 만소로 말레이시아 전국 말라이 통일당 총비서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다또 하지 따주딘 빈 아부들라흐만 당 최고지사회 성원이 13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 동지에게 전달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태양절의 즈음에서 주조 외교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13일 외교단 단장인 왈레리 수힌인 러시아 연방 특명전권 대사가 박의천 외무상에게 전달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태양절의 즈음에서 국제김일성 기금 리사장 존이혼이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가 13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됐습니다. 태양절의 즈음에서 이란신문 이란뉴스가 특집했습니다. 이 신문 6일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만경대 고향집 사진, 주체사상탑 사진, 그리고 여러 제목의 글들을 온근 한 면에 걸쳐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태양은 영원하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태양이 영원하듯이 김일성 주석께서는 인류와 더불어 영생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인민적 수령, 만경대라는 제목의 글들도 게재했습니다. 이 신문 7일부는 선군 정치의 역사적 뿌리를 마련하신 김일성 주석이라는 제목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선군 용도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뜻깊은 태양절의 즈음에서 혁명의 열한 만경대로는 오보이 수령님을 그리는 온 나라 인민들의 절절한 마음이 대하가 돼서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느 때도 그러하지만 태양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요즘 여기 만경대로는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또 청소년 학생들과 그리고 해외 동포들과 외국의 봇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데 4월에 들어와서만도 그 수는 무려 10여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 애민의 뜻이 다름 아닌 여기 만경대 고향집에서 싹두고 자라났다는 것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향집을 돌아본 외국의 봇들은 세상에는 위인도 많고 또 그들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도 많지만 만경대 고향집처럼 수억만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끝없이 흐르는 영원한 태양의 성지는 그 어디에도 없는 곳입니다. 여기 만경대 고향집으로 들어설 때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을 수령으로 모시고 이 세상 가장 큰 행복을 누려왔는가에 대해 더더욱 가슴 뜨겁게 새겨안곤 합니다. 그럴수록 격려하는 장군님의 선군 용도를 높이 받들어 오보이 수령님 구타록 염원하신 사회주의 강성 대국을 일도세우는 길에서 수령님의 존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마음이 굳어집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99돌 기념 노동계급과 측명원들의 맹세 모임이 13일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오보이 수령님의 동상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룡의 동지와 직명일꾼들, 노동계급과 측명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수체의 타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경려하는 김정일 동지의 선군 용도를 받들고 이 땅 후에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기어이 일도세울 맹세를 현상주 직청중앙위원회 위원장의 손창에 화답하며 엄숙히 다지었습니다. 모임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용도 따라
부강저국 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선군조선노동계급의 영적 기상을 힘차게 떨쳐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부원님의 탄생 99돌 기념 조선선인단 전국연합단체 대회가 14일 금수산기념궁전 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회에는 각도 선인단 대표들과 평양시안의 학생 소년들, 조선선인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전체 대회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부원님의 타향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최태복 동지, 양형섭 동지, 최룡해 동지, 문용덕 동지와 관계 부문 일꾼들, 전쟁 노병들, 공로자들, 학부형들이 대회에 초대됐습니다. 대회에서는 경축포고에 이어 조선선인단 입단식이 있었습니다. 조선선인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의 선서가 진행된 다음 일꾼들과 전쟁 노병들, 공로자들, 모범적인 학생 소년들이 조선선인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에게 붉은 넥타이를 메어주고 선인단 휘장을 달아주었습니다. 한리정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대회에서는 축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선인단 전국연합단체 대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부원스님을 주체의 영원한 타향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려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역, 선군혁명역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계승자들의 옥센 기상을 힘있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뜻깊은 타향절을 맞으며 성대에 개막된 제13차 김일성화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보의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면서 여기 김일성화 김정일화 전 시간에 또 이렇게 이제 위인 칭송의 꽃바다가 펼쳐졌구만요. 그렇습니다. 오보의 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려는 우리 인민과 세계의 진보적 인류의 담없는 그리움과 흠모의 정에 떠받들려 13번째로 영생축원의 꽃축전이 성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김일성화 축전에는 많은 단위들과 각계각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 그리고 해외동포 단체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의 벗들이 명의로 된 수많은 여상의 태양의 꽃 김일성화가 전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름답게 피어난 이 태양의 꽃들을 축전의 주제에 맞게 정말 특색 있게 전시했구만요. 예, 어버이 수령님의 햇빛 같은 미소 그립습니다의 주제로 펼쳐진 축전장에는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담없는 그리움과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외하는 장군님이 성군영도를 받들어 가려는 천만 국민의 신념과 의지를 활짝 핀 꽃들로 잘 형상했습니다. 지금 황홀경을 펼친 축전장을 돌아보는 모든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한평생을 인민을 위해 바치신 어버이 수령님의 유언을 받들어 가는 길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갈 굳은 결의가 어려 있습니다. 저는 매번 태양의 꽃 김일성화 축전에 참가하고 나는데 그때마다 정말 느껴지는 바가 큽니다. 세월이 흐르면 강산도 변하고 또 이 기억도 삭막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보이 수령님을 부르는 만민의 경모의 종은 이렇게 만발하게 피어나는 태양의 꽃 김일성화와 더불어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매혹적인 김일성화가 아름답게 펼쳐진 꽃축전을 보니 생각이 많습니다. 저는 사업상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았지만 이처럼 위인이 존함을 모신 아름다운 태양의 꽃으로 해마다 펼쳐지는 훌륭한 꽃축전은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나라가 많고 영도자도 많지만 우리 수령님과 같이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더불어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시는 만민의 위대한 어버이는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기념 국제준비위원회 책임일꾼 협의회가 13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협의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기념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인 이브라임 만투 나이지리아 전국회 상원 부의장과 일행, 유세프 알 아미리 쿠웨이트 조선친선협회 위원장과 일행, 안드레스 크리스텐센 단마르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국제준비위원회 책임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기념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 기념 조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양형섭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관계부문 일꾼들이 협의에 참가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2012년 태양절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나라별, 지역별 국제준비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정령이 통보되고 2012년을 경려하는 김일성 동지의 소람과 더불어 역사의 아로새기질 해로 빛내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었습니다. 협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기념 국제준비위원회 책임일꾼 협의의 결정서가 채택됐습니다. 협의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채택됐습니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회 집행위원회 제13차 확대 회의가 13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는 국제 김일성상 이사회 소기장인 비슈와나수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장, 까미지구 옥타브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소기장, 마테오 까부보넬리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소기장 등 집행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 주체사상연구조직 대표단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회 집행위원회 제12차 회의 이후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이룩한 성과들이 총화되고 경려하는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돌세 즈음에서 주체사상 세계대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국제준비위원회를 결성하며 그 역할을 높일 때 대한 문제 등이 폭넓게 협의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이사회 집행위원회 제13차 확대회의 결정서가 채택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에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습니다. 태양절의 즈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기념 국제준비위원회 책임일꾼 협의에 참가한 외국 선님들이 14일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경외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만경대 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혁명 역사와 혁명적 가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돼 있는 사정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습니다. 손님들은 만경대 옛집 방문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태양절의 즈음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외남 공산당 조항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레홍 아잉 공안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남 공안송 대표단이 14일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추녀낮은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어 어린 시절을 보내시며 나라 찾을 큰 뜻을 품으시고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데 대해서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 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역사의 집에 소중히 보존돼 있는 사정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습니다. 손님들은 만경대 옛집 방문을 기념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태양절의 즈음에서 주조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 일꾼들이 14일 제13차 김일성화 축전장을 참관했습니다. 아름답게 활짝 피어난 태양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을 돌아보며 선님들은 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세계 자주화 위협 실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은 세기를 이어 더욱 빛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절감했습니다.
태양절의 즈음에서 장명기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 전국 전공회 대표단이 14일 제13차 김일성화 축전장을 참관했습니다. 손님들은 축전장을 돌아보면서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넘쳐있는 우리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뜨거운 마음이 꽃잎마다에 그대로 오려있는 태양의 꽃 김일성화의 황홀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참관을 마치고 대표단 단장은 감상록에 글을 남겼습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후과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2일 경제산업성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엄중성에 대한 국제평가 척도를 현재의 5에서 사상 최악의 수준인 7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 3월 11일에 대규모 지진으로 일본에서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것과 같은 전례 없는 사태가 초래된 데 따라 내려진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과 관련한 상황을 세계 각국에 신속하고 정확히 설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는 핵위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했으며 도이칠란드의 언론기관들은 일본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체르노빌 참사 때와 같은 최악의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과 해일에 의한 피해가 확대되는 속에 요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